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전위민족인 병사로 송대히 경축하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는 조명축전 빛의 조화 2022 6일 막을 올렸습니다. 당 창건 75돌 경축 대표들과 참관 성원들이 조명축전을 관람했습니다. 건물 벽면의 광학적 특성을 활용한 점과 선의 정밀 형상으로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회주의 문명의 별천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명화폭으로 생동하게 현시하는 빛의 예술은 관중들의 끝없는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뜻깊은 10월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자기의 곳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빛의 조화로 보여주며 사회주의 강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충만시켜준 조명축전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조명축전은 8일까지 계속됩니다.